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 나가시고 우수보자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어져가는 운동장 같은 이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 권리위념에 따라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를 회복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140년 전에 삭막하고 적막했던 이 나라를 무당성배와 도박과 음란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젊은 토마소 선교사를 대동강변에 보내서 피를 흘림으로 피의 대가로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목사가 되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사도가 예수에 있기에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자도 아니요 택한 자도 아니요 언약의 백성도 아니요 예인도 아니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합병케 하시고 예수의 육체로 번제를 피하시고 지성소의 희장을 육체로 찢으시고 율법의 조문을 피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법 천국 시민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악법이 너무나 팔을 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동등애라든지 토지 권하는 법이라든지 악법들이 교회를 이초하고 있고 시민들을 소외되고 활동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거짓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믿음과 양심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목숨 걸고 싸웠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부패한 이정재와 악법을 조장하는 단체와 싸워보자 합니다. 또 5천 교회가 모여서 오늘 병든 나라와 병든 사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도모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종교자유와 보장되는 나라, 공정과 정의와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으로 승인으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 사랑 불경 기독교 총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도모하시고 이 회부를 직접 관장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창립될 수 있도록 도모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